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마프입니다. 오늘도 휴일이어가지고 어김없이 지금 산에 왔는데요. 산을 한 2개 정도 넘다 보니까 상당히 숨이 차네요. 근데 역시 조용하니 좋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소나무여가지고 보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이라고 보시면서 지금 좌측으로 영상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이쪽 산이 지금 상당히 계곡이 커요. 그래서 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또 난이 반겨줄지 또 가서 차근차근 한번 또 다니면서 즐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방이 맺혔네요. 시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가 지금 요 포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요즘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따시면 되고 안 따지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요. 쏙 떨어가지고. 포자를 날리시도 날리시면 날아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까지고 많이 들어있죠. 불어도 이렇게 날아가죠.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날려주면은 근데 이것이 포자가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기가 차면 썩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철에는 보이는 즉시 이렇게 까가지고 많이 날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물론 많이 이제 날아간 것도 있긴 하는데 그대로 요즘 같은 사이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돼가지고 썩어버리죠. 이렇게 반드시 여기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날려서 까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어주고 이런 것도 우리들이 다니면서 해줘야지.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봐가지고 안 돼 있는 것들을 한번 해준 것도 좋겠죠. 이렇게 이게 장애반일까요? 헷갈리네. 한번 봐보고 또 이쪽 한번 봐볼까요? 이거 모축이거든요. 이것들이 흐리지죠. 약간 지금 소멸된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요 녀석이 문제거든요.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끝은 여기 보면은 이제 끝에가 입 끝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제 사자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간이거든요. 근데 또 요 애들이 지금 어미축이에요. 어미축인데 입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요 두 녀석 어미축들이 이것도 또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흔적이 있어요. 끝에 얘들은 이제 입 끝에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소멸된 흔적이 있죠. 응? 아, 요거 맞네. 요거 지금 요 이쪽 촉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거 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요 요것도 끼가 있죠. 서버 맞네요. 요거 지금 이쪽이 저 제 일렙이거든요. 일렙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서버
되어있죠. 자, 지금 이 떡잎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거 여기는 좀 별개니까 한번 보시죠. 판단을 해보시죠.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요것도, 아이고, 흐려져버네. 요것도 반이 살짝 지금 흔적이 있다는 거. 요, 이렇게 보시면은, 잎그새가 흔적이 남아있죠. 흔적이 남아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 일렵인데, 일렵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저 흔적이, 서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장애가 아니고 서반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서바니까요. 야, 색감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떡잎 일렵 요것이 상당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서바 무늬가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서반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집에서 한번 신화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은 상당히 이쁜데, 지금 작년 신화는 지금 약간 덜 컸죠. 근데 요 위쪽에 있는 별개인데, 얘들은 별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흔적이 없고, 녀석도 별로 입이 끝이 그리 가불고 없네.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제 마음을 끌리게 만드는데, 공시에 이렇게 서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포지션이 틀리니까. 부엽토에 같이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부엽토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부엽토가 그대로 전혀 건들지 않는 상태. 한번은 신화를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이라든지 시청자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색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한번 배양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